안녕하세요. 어디 보자. 롤스타즈를 오랜만에 해볼까요? 하루 만인가? 이틀 만인가? 네,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게임에 좀 소홀했어요. 전 게임에 소홀했지? 얘부터 듀오 하지 말고 요거 하면 되는. 어? 근데 듀오도 해야 저게 되네. 암살자로 가죠. 뭐 요걸 가라고 하니까 봐주는 수밖에 없겠군요. 벌써 피곤해. 인제 게임을 시작했는데 벌써 피곤해. 오늘은 2시간 동안 나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쉬는 날에 일하면 안 되는데. 아, 갑이 갑스.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 아니, 반대로. 그치, 훌륭하십니다. 반대로. 근데 고양이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 고양이도 처리가 안 됐어? 안 된다. 아이고, 우리가 우리 유리했는데. 아, 이거 제가 아까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어, 했는데? 아니, 어따가! 이거는, 우리 편이, 그냥, 이거 한게 맞아요. 했어요, 빨리. 왜? 아, 진짜 이상한 거 하네. 그냥 가져갈 걸. 패스 안할 줄이야. 거기서 패스를 안 하네. 질 수도 있죠, 뭐. 어차피 언젠가 접을게. 1000년 뒤에 접을 수도 있지, 뭐. 언젠가는 접을게. 네, 일단 말이 안 돼요. 캐주얼한 게임을 입에 담으면서, 캐주얼이라는 걸 입에 담으면서 엄청난 쇼를 해도 게임을 못 이길 수가 없다? 이거 뭔가 잘못됐죠. 뭔가 잘못됐죠. 쉽게 이겨야 되는데 왜못 이기는 것이냐.
아니 뭐하세요? 공기 좀 주실래요? 피사기 안 쓰냐? 이건 넣어야 되는데 왜 못 넣지 지금? 왜 못 넣으세요 지금? 아 이거 맞췄어야 되는데 이거 뭐 이걸 못 맞추냐? 우리 편은 왜 왼쪽에서 죽었대요? 똑같은 랍스터인데 왜 우리 랍스터는 못하고 쟤네 랍스터는 잘하냐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랍스터인데 안 움직이는 척도.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게임을 하다가 안 하는 척을 해. 아우 진짜 정내미 떨어져. 신고할게요. 이런 거는 신고해줘야 돼요. 이럴 거면 게임을 안 돌렸어야지. 인터넷이 끊겼든 뭐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안 움직였죠?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서부터 그냥 무조건 신고 들어갑니다. 어차피 자기는 운영진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운영진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건데. 에. 나이스. 이게 정상이거든요 원래. 캐주얼 게임이면 진짜 이것도 열심히 한 거예요. 이거 봐요 데미지. 제일 높잖아요 지금. 전체에서 제일 높잖아요. 캐주얼 하면 거의 솔직히 캐주얼한 게임은 진짜 까딱 딸깍하면 이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에, 왜? 뭐 랭크를 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모드 뛰는 거잖아요 모드. 이런 이벤트 모드 뛰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랭크 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힘들다? 그럼 이 개똥 같은 설계를 한 거다. 이거 만든 놈이 진짜 개똥이다. 에. 죄송하지만 진짜 인성적으로 문제가 많다.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원래 그 경쟁 게임에서 공평한다는 게 원래 없거든요. 공평한 척 하려고 반반만 해놓는 것 자체가 웃긴 건데. 양아치들 내가 유리하다고. 아 어따가 공조. 주실래요? 그럼 주시면 제가 야무지게 받아가겠습니다. 야 이거 야무지게 땀 싸먹네. 진 거 같죠? 아닌가?
아, 너무 아깝다. 오. 오, 나이스. 나한테 패스하면 돼요. 아이, 아이, 성공한 녀석들아. 아, 진짜. 진짜 청멍하게 게임한다, 너네. 욕 나오게 하네, 사람. 그걸 죽고 있어, 어떡해. 못 맞춘 것 같죠? 맞췄으면 잡았을 텐데. 나는 쓸모가 없어진다고. 얘들아, 나는 현저히 쓸모가 없어진다.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다. 나 6레벨이야, 6레벨. 할 수 있는 거 제로다. 아, 뭐 요런 기술이라도 있어야 이게 되거든요? 전면전에서? 애들이 참 게임을 어렵게 가요. 요것만 하고 빨리 저걸로 넘어가 버리자.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건 함정이었나? 함정이든 뭐든 어차피 저는 채우러 간 거라 상관이 없기는 해요. 아니, 눌렀다고! 아, 이상하네. 한 번 더 눌렀는데? 안 나갔지, 필살기가? 아니, 이거 너무 약한데, 나? 레벨업을 끝까지 해야 도움이 좀 되나? 좀 도움이 너무 안 되는데. 저 힐러 진짜 너무 양아치인데? 힐러가 있어가지고 저편은 한 명은 치웠는데 한 명 치운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야, 두 명 컷해줬잖아! 더 이상 많은 걸 말하면 안 돼! 아, 두 명이나 컷해줬는데. 오, 나이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다 죽은 거 아니죠? 오케이. 다 죽은 것만 아니면 돼요. 막아라! 거기서만 막으면 된다! 오케이. 이겼다. 으아. 너무 힘들게 이겼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편에 심지어 어, 뭐야, 최강 티어 바로 밑에 티어도 있었어요. 이분이었나? 저분이었나? 보이세요?
적편해. 적편해. 잠시만요. 아니 적편해.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인데 우리가 그냥 진짜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딸깍하면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잖아요. 이제 스타 플레이어도 우리가 아니야 심지어. 뭔가 진짜 잘못됐다 이거. 완전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게임이 뭔가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그냥 딸깍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못 이겼다. 금할 뜻은 티어는 정말 이 게임에서 1도, 트로피랑 티어는 1도 안 중요한 거라는 걸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공략이고 뭐고 자시고 이런 거 볼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게임은 그냥 가치 없는 게임인 거예요. 그럼 예, 티어가 그냥 말이 안 되는 건데. 상급 티어랑 하급 티어랑 능력치가 똑같은데. 그럼 천상계랑 아이언계랑 능력치가 똑같으면 그게 말이 돼요? 그냥 진짜 운 요소밖에 없는 건가 이 게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상향평준화가 된 게임? 그렇게 생각하면 또 뭐 그냥 뭐 말이 되고 이미 다 상향평준화가 돼가지고 다 잘하니까 그냥 정말 한 끗 차이 다들. 근데 캐주얼 게임이 더 이상 아니지 않아요? 그럼 일단 영역이 캐주얼 게임의 영역이 아닌데 이미 더 이상 캐주얼 게임의 영역이 아니. 아니 니마 뭐하냐고요? 아 진짜 게임 길게 끄네.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데 돌아간다고? 저도 근데 가끔 자주 돌아가요. 야, 요거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더 재미있는 건 힘들 것 같고 비슷한 재미있는 캐주얼한 게임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힘들죠. 최악이다 진짜. 왜 데리고 온 거지? 얜 또 왜 맞지? 탱킹? 이거 좀 고전이 있겠네요. 힘들 것 같아. 게임은 끝났는데 이게 좀 그렇네요. 너무 어버 갔는데 공 하나 차이 나지 않아요? 데미지가? 이상하다. 에이 Excuse me. 이 게임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뭐 퀘스트 하러 왔거나 놀러 온 거죠? 근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고통받아야 되잖아요. 같이 뭐 즐기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게임이 설계가 셋이 다 즐기면서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컴퓨터랑 하는 것도 PvE도 그게 안 돼요. 이 무슨 설계를 이따구로 해왔는지 이상하다. 잘못됐다.
캐릭터 힐 되는 거 너무 무섭다. 이게 펫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깨면 되는데 잘못 못 깰 수도 있다는 거. 얘는 피가 안 찰 텐데. 너가 몸빵하면 안 돼. 제가 채울 때는 너가 해줘도 되긴 되는데, 웬만하면 하면 안 돼. 너 지금 쓰면 안 될 텐데. 이제 이렇게 해서 빵! 야 얘들아 일로 갖고 와. 갖고 오라고. 아우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아유 편한 길을 또 어렵게 가는구나. 아니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근데 원래 전공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저도 전공법으로 안 하잖아요 게임. 그냥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아 어떤 게임은 그게 되는데 어떤 게임은 안 되거든요. 빰 빰빰빰빰빰. 내가 먹을게. 내 약하니까. 아니야 그 아유 욕심 부리니까 죽지. 왜 욕심을 부리냐. 하여튼 이 폐 속에 찌든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욕심을 부려. 대충 그냥 어차피 이길 텐데. 먹을 수 있을 때 먹었어봐. 욕심 안 부리고 아무 문제 없었죠. 끝. 에픽. 원래 탱커한테 몰아주든지 데미지 딜러한테 몰아주는 게 맞긴 한데 불안불안해서 못 맡기니까 이제. 저도 문제긴 해요. 맡겨야 되는데 아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불신이 가득하죠. 이 험난한 세상 어찌 다른 사람들을 믿겠습니까.
아, 무역겜 하고 싶다. 나도 무역겜 하고 싶다. 웹툰은 가끔 바빠도 무협 웹툰은 계속 읽긴 했어요. 읽었다? 보긴 했어요. 어쨌든 롤은 여기까지 하고 군영전 조금만 하다가 밥을 먹으러 가든지 잠깐 쉬고 오든지 할게요.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